얼마 전 라이브 사이언스지에는 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면 암흑 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글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우주가 신비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차원이 많다는 게 대체 뭔 소리야 싶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력이 생기는 원인도 타이니형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져서 중력이 생긴다는 게 사실상 증명이 된 상태죠. 물체 질량이 시공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의 방향으로 휘어지게 만들고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중력입니다. 그리고 상대성 이론 말고도 촉근 이론의 시발점이 된 아니 이거 욕은 아니고요 촉근 이론의 시발점이 된 우주의 4대 힘이 서로 다른 이유도 상위 차원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라는 총 4가지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 온도와 압력 상태에서 이 중에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의 경우 하나의 힘으로 통합이 가능했지만, 중력은 이게 너무나도 작아서 통합이 불가능했고, 이것이 우주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이론을 만든다는 통일장 이론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주의 모든 물질의 기본이 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양자역학의 양자요동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만약 차원이 공간 플러스 시간을 합쳐서 11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중력만 다른 차원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4대 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 때문에 등장한 이론이 바로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증명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수학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딱딱 들어맞았고, 이로 인해서 통일장 이론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예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건 제 채널 촉근 이론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촉근 이론이 놀라운 건 우주의 모든 입자의 기본이 1차원, 즉 면적이나 부피가 없이 길이만 지니고 있고, 우주의 시공간이 4차원이 아니라 11차원일 경우 수학적으로 우주의 4대 힘은 하나로 통합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4대 힘과 상호작용을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암흑물질이죠. 암흑물질은 현재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지만 4대 힘 중에 중력과만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암흑물질이 촉근 이론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라이브 사이언스지에는 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한다면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글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트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플립 테네도는 만약 암흑물질이 3차원보다 높은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물체라면 현재 관측으로 예측이 되는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촉근이론에 의하면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힘은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중력만 모든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인데, 만약 암흑물질은 3차원보다 높은 상위 차원에 존재하는 물질이고 일반적인 시공간에서 3대 힘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촉근이론의 설명대로 중력은 모든 차원에 적용이 되는 힘이라면 현재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6월 1일 고에너지 물리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차원에서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으며, 이 암흑물질이 상호작용하는 힘은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 이외에 완전히 새로운 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주의 촉근이론 말대로 여분의 차원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종류의 힘이 등장한다는 개념입니다. 연구팀은 이 새로운 가상의 힘에 다크포스라는 스타워즈에서 등장할 것 같은 명칭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제 설명으로만 들을 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최첨단 물리학 이론들이 그렇듯이 수학적으로 해결한 것을 말로 풀어서 말한 것뿐이라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만 말하자면 3차원에서는 에너지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제곱의 반비례에서 약해지게 되는데, 이 새로운 힘에 대해서는 거듭 제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차원이 우주에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들이 사실이라면 암흑물질끼리 작용하는 새로운 힘이 거듭 제곱으로 약해진다면, 높은 밀도의 암흑물질이 바로 옆에 있지 않는 이상 이 다섯 번째 힘 자체가 탐지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전자기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 보이거나 만져지지가 않으며, 가이거 계수기를 포함한 방사선으로도 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다섯 번째 힘 같은 경우는 현실보다는 판타지 소설에 더 등장할 것 같은 요소입니다.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마법이나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같은 힘이 완전히 공상과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전에 나사에서는 만우절의 다섯 번째 힘인 포스를 발견했다면서 스타워즈 이미지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그런 장난을 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암흑물질을 매개하는 다섯 번째 힘이나 여분의 차원들, 심지어 암흑물질이 존재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다섯 번째 힘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이유가 거리에 따라서 거듭제곱으로 약해지는 힘이라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네요. 그러니까